자, 이제 한동훈 대표의 과제가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용산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전당대회가 뭐 분당대회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어떤 그 당내 후보자들 간의 갈등과 분열도 아주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수락연설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죠.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세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분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하고 큰 정치인이시고 자산이십니다. 2007년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치열했던 경선 과정의 균열을 메우고 상처를 봉합하는 한마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연속으로 집권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저도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만 맡겨두지 않겠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경선 과정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을 잊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화까지도 이제 미리 준비해서 가져온 거겠죠. 자, 저런 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워낙 사실은 대립의 정도가 심해서 이게 잘 봉합이 될 수 있을까? 정말로 한 팀이 돼서 국민의힘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이 이제 사실은 신임 당대표 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리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후유증을 극복하고 당내 화합을 이뤄내는 것. 워낙 이번 전당대회가 심각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대표로서 저 당내 화합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원칙 있는 화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 있는 화합. 네, 그러니까 무작정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뭐 일각의 탕평, 뭐 포용 필요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당정관계로서는 이제는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명확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까 계속 나온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당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연장선에서 화합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들을 포기한 채로 다시 말하면 가장 핵심적인 그게 아니겠습니까? 용산만 바라보고 용산의 뒷공원이만 쫓아가는 그동안의 찐윤, 친윤, 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끌어안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의 주류가 바뀌었다. 이제는 용산에 눈치 보는 게 주류가 아니라 용산에게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민 눈높이도 맞고 오늘 현충원 박명대 쓴 것처럼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도 그게 저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화합은 중요하고 후유증을 극복하는 건 당연한 말이겠습니다만 이게 원칙 없는 탕평에 대해서는 되지 않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어제 그 패배한 분들의 반응도 한번 볼까요? 어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세 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들을 했어요. 거기서 보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치열했던 경쟁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 되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자라는 취지 이야기를 했고요. 원희룡 의원은 전 장관은 제가 부족한 탓이다. 특검 그렇지만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마음의 앙금 모두 버리고 통합과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이제 신임 당대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서영주 전 네.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의 당내 통합 과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성과를 거둘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경쟁 후보 간에 있어서의 어떤 봉합은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당대회 막판에는 윤상현 후보는 이미 친연 쪽으로 기울인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모양새로 이미 바뀌었다고 봐요.
나머지가 이제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인데 나경원 후보의 메시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나경원 후보는 결국에는 좀 뭐 공소취소 논란이 법률적으로 책임이 남아있긴 하나 그게 뭐 한동훈 후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본인이 정치를 하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잘 지내면서 본인의 또 어떤 그 다음 정치 행보를 좀만 복구하는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각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제 원희룡 후보가 제일 걱정이죠. 이번 전당대회 때 가장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었던 분은 원희룡 후보라고 평가가 되고 많은 분들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결국에 메시지를 보면 부족한 탓이다. 그리고 특검 반대한다. 탄핵 안 된다. 근데 탄핵 부분은 한동훈 대표 자체도 후보 시절에 탄핵은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특검 부분은 지금 말하는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 눈높이와는 반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의 한동훈 대표의 당의 봉합 여부는 용산이 얼마만큼 국민의힘의 친윤 그룹을 손을 놔주느냐예요. 그 고삐를 풀어주지 않으면 또 그 안에서 한동훈 대표를 흔드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것이고 최근에 보니까 최고위원 자체도 오늘 일성에서 한동훈 대표를 흔드는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잘 초반부터 기선제압이 들어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향후 이제 대표를 가는 길목 자체가 제대로 열리냐 마냐 저는 그렇게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선우 의원한테 네. 이런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세 이제 패배자들이죠. 네. 그런데 이분들의 앞으로 스탠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도 좀 보고 여행도 좀 하면서 뭐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 기회가 곧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만은 또 일각에서는 특히 원희룡 의원이나 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은 다시 뭐 정부에서 일하거나 적당한 자리를 용산에서 주어서 어떤 기회를 더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글쎄요 뭐 그건 인사권자가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영역에 있는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하고 뭐 윤상은 의원은 현재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은 뭐 공공연하게 이미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밝혔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길을 찾아갈 것 같고 이제 관심은 결국엔 원희룡 뭐 전 장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윤 대통령이 원희룡 전 장관을 다시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되게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입각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자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임 장관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입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글쎄요 당정 관계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는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원칙 있는 탕평, 네. 원칙 있는 화합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신임 한동훈 대표가 어떤 당내 통합책을 가져갈 것이냐는 결국은 인사로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책위장 같은 경우에는 당 최고위 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총장도 누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서 보면 여러 사람 함합평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김근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인사가 가장 먼저 당원과 국민에게 보여주는 이제 메시지가 될 텐데요. 지금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인사는 가장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게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위기장, 사무총장, 여연원장, 그다음에 비서실장 등등을 이렇게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지명직 최고위원과 뭐 사무총장, 뭐 여연원장 등은 당연히 당대표가 자기 고유의 임명 권한으로 하는 겁니다만 아마 이제 정책위의장 같은 게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장이 러닝메이트로 한 묶음이었습니다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당대표가 원내대표 협의해서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경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간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뭔가 바뀌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정책위장까지도 저는 단호하게 바꾸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될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바라다 보는 관심 포인트죠. 예. 바꿀까 말까라는 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정책위장의 교체 여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연원장이나 사무총장은 뭐 당연히 교체되는 거지만 누구라고 할 것인지 이런 이제 새로운 면면을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6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당원들은 이 당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가 인사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계속 거대 야당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일 여러 가지 특검법이라든지 인사 정치적 이슈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당대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과의 만약에 당정관계 재정립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드러날 수 있는 갈등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게 앞으로 남은 과제들 중에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인사에서 변화의 가장 확고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것이 아마 중요한 결심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특히 김근식 교수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대표가 가는 길하고 꽤 비슷해서 저도 오늘 아주 과감한 인사라고 하는데 좀 약간 방점을 찍어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개 당협위원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원내대표도 네. 그렇고 아까 말씀 나와서 그런데 원내대표도 그렇고 정책위 의장도 그렇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다 PK, TK 그리고 충청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중수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색깔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뭐 정치공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박정훈 의원이 안 됐어요. 한동훈 뭐 대표 쪽 사람인데 그래서 미묘하게 지금 4-3입니다. 예. 그래서 지명직으로 당연히 최고위에서 의결권을 갖는 원내대표 이제 정책위 의장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아까 어떻게 할런지 이게 되게 관심인데 오늘 제가 한동훈 캠프에 있던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열려있다. 아직 그거 모른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단 하고 했던 말, 원래 다만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임명권은 대표에게 있다. 그리고 오늘 만찬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서 결정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